안녕하세요, 보라예요. 오늘은 크로셰 패션이라고 전원석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는 코바늘 뜨개질 패션이 요즘에 강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들 한번 보는데 자라 제품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니 기장의 드레스였고요. 요거는 탑 부분만 베이스로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다 전부 대부분을 다 뜨개질한 것입니다. 이런 모양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패턴이 동그랗게 짜여진 이거는 크롭 기장에 이것도 꽃처럼 되어 있는 분들 많죠. 이런 모양의 이것도 꽃이고 이런 가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셔츠를 이렇게 뜨개질한 거예요. 이건 앞쪽에 있는 다리 부분을 여리여리하게 보이게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꽃처럼 되어 있는 것을 아래 위로 짠 뷰티입니다. 이런 그물 모양처럼 보이는 그런 뷰티고요. 이거는 상당히 조금 굉장히 정성스럽게 짜져 있는 느낌입니다. 이거는 탑이고요. 이거는 미니 드레스입니다. 이거는 스커트인데 저도 이런 스커트가 있는데 상당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위 바켓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고요. 이것도 탑이네요. 요거는 앞에서 약간 헷갈리는데 요 밑에 브라 부분에 그 밑으로 짠 것입니다. 요것도 블랙이랑 화이트로 짠 것이고요. 저는 이 제품 봤는데요. 되게 예쁘더라고요. 요거는 블랙에 레이스 모양 그거를 다짠 것입니다. 니트로. 굉장하죠?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니트인데 세로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요거는 하얀색으로 짜여져 있는 두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면사가 시원한 면사입니다. 이거는 탑인데요.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낸 그런 것이고, 이거는 꽃무늬. 지금도 꽃무늬가 여기도 블랙에 까만 블랙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스트라이프 무늬를 이렇게 모양의 드레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구멍이 슝슝 나 있는 드레스인데, 이 블랙도 굉장히 시원하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한번 꼬인 레스고요. 이건 뒤에 등이 파져 있는 탑입니다. 이거는 위에 삼각이 짜여져 있고 밑에는 곱게 짜여져 있는 그런 드레스고요. 이건 아까 그 보셨던 그런 원법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거는 탑과 가디건 같이 세트되어 있는 거고요. 요즘에 이런 디자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탑 원피스. 이것도 탑 원피스 블루. 이것도 멋있는 것 같아요. 무지개빛 드레스. 여기 밑에는 또 다양한 컬러로 또 포인트를 주었죠. 이거는 크로마키 같은 그런 느낌 들죠. 네, 그런 탑이고 이거는 굉장히 시원해 보이는 드레스입니다. 앞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날씨가 더워지는 만큼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